And the drama. 이거 저희끼리 논란 있어요. 진짜. 왜요? 말해봐요. 말해도 되나? 이제 말해도 돼. 거울 보고 막. 어? 저지. 계속해봐. 홍보가 기가 막혀. 리나야 빨리 와. 아 잠깐만. 누가 우리 쫓아오고 있어. 아 잠깐만. 아. 안돼 시간이 없어. 시간한테 쫓기고 있다고. 달려. I'm the drama. Drama. 아, I'm the drama. I'm the drama. 우리 에스파 나왔습니다. 컴백맛집 리뉴얼 버전은 2MC로 진행이 되는 사실 알란가 몰라요? 알죠 예. 너무 알죠. 그래서 우리 리나 씨를 미리 찾아뵙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게 얼마 만이야 캔디하러 오셨어요. NCT 드림 친구들 캔디하러 와가지고 우리 캔디 맞춰가지고 갑자기 주섬주섬 차가운 슛, 얼은 슛 다 먹었어 우리. 그래도 감사했어요 정말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세비지 활동 때 보고 또 2년 동안 못 봤더라고요. 웁시. 세비지 활동을 하고 이제 작년에 야미야미야미야미 테미 도깨비분 Girls도 한 다음에 따라왕 올해에 이제 스파이시 활동을 하고 올해구나. 제가 숙소 이슈, 숙소 규칙 그대로예요? 숙소 이슈? 아니요 숙소 규칙 바뀜. 이제 서로 옷 입는 거에 살짝 눈치를 왜? 저희 옷장을 공유해서 가족처럼 살고 있어요. 아니 리나 씨가 하루가 48시간처럼 산다고 소문이 났더만요. 일기 쓰기. 하루하루 안 빼놓고 꼬박꼬박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이 새로 생긴 취미였는데 올해부터 생긴? 깊숙이 파기 시작했어요. 아, 저 라푼젤 100번 봤어요. Flower gleaming glow, let your power shine. 우와. It's been a love what once was mine. 더글로리. 멋지다 연진아. 김은숙 작가님한테 김은숙 작가님 연락은 안 해보셨어요? 해도 될까요? 은숙 작가님이랑 뭘 하고 싶다. 지독하게 엮이고 싶다. 나 너 좋아하냐? 릴스가 환연이고 쇼츠가 하트 시그널이면 틱톡이 나는 솔로. 끝이에요. 도파민의 끝이에요. 나 솔도 봤어요? 아프죠. 저희가 나는 연예인 솔로라고 결혼 정년기에 계신 정말로 사랑에 진심인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맨날 연예인들끼리 환승연애. 야! 아, 왜 혼자 재밌는? 왜 혼자만 재밌는 얘기야? 그럼 구성 네이밍을 뭐하고 지냈더라? 전 좋은데. 에스파. 뭐하고 지냈더라? 야!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무서운데? 만나뵌 게 2년 전이더라고요. 오 마이 갓. 너무 빠르다. 베이비 때였다. 에스파, 어떤 이슈가 있어? 드라마? 충격적인 사실을 또 리나 씨한테 들었는데요. 이 규칙이 바뀌었다고요? 저희 숙소 규칙은요. 네. 일단 밥은 무조건 다 같이 먹기. 와! 어떡해. 무조건 같이. 밥은 무조건 다 같이 먹기는 정말 바뀌었습니다. 개인 스케줄도 이렇게 있으니까. 맞아. 아, 이거 못해. 너무 눈물 나. 약간 그 번개로 그냥 만나서 막 먹을 때 있어. 아, 숙소에서 번개를 쳐요? 네, 갑자기 방에서 나와. 오. 그런 식으로 많이 못 먹는구나 다 같이. 네, 많이 못 먹어요. 배달 시키면 몇 인분 정도 시켜 먹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걸 다 시키는. 근데 남겨지긴 해요. 냉동실이 굉장히 지금 지저분하겠네요. 아 근데 그것도 잘 꺼내 먹어요. 붕괴 때 차가운 해동도 안 하고 해동을 진짜 살짝 하고 약간 이렇게 조금 부시면서 부시면서 맛있네. 배달 음식 냉동실에 넣은 거 부셔가지고 차가운 마라탕? 그럼 먹다가 야 이거 아니다 돌리자. 우리 그런 거 있어. 맞아.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약간 아이스 마라탕. 차가운 떡볶이도 있어. 아 맞아 떡볶이. 떡볶이도. 근데 맛있어. 맞아. 그런 거. 진짜. 맛있어. 약간 최근에 둘이
슬퍼하면서 미역국 먹으면서 차가운 걸? 차가운 음식 우리 차가 근데 슬퍼요 우리 둘이 슬퍼하면서 먹어요 진짜 약간 참고 먹어요 나 정말 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만든 상황이라 불쌍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야 어, 개꿀해 개꿀해 역시 아호야 다르다 우리가 만든 상황이라서 불쌍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선택한 슬픔이에요 불쌍해할 필요 없어요 최근에 이제 드라마 신곡 이슈가 있습니다 연기에 물이 올랐더라고요 귀여워. 멤버들이 2년 전에 오셨을 때만 해도 넥스 레벨로 가자 그때 아~ 왔을 때 궁금해 궁금해 미치겠어 궁금해 궁금해 미치겠어 미치겠어 딴 길로 안 세고 음악만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고 이거 영상을 보시고 요번에 아주 연기를 아주 기깔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연기 수업을 안 받았다고요? 한 번도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그럼 방에서 드라마 보다 따라한 적도 없어요? 너무 많죠 와 저희 이거 저희끼리 논란 있어요 아 맞아 어, 진짜 왜요? 말해봐요 말해도 되나 이미 아니 아니 이거 말해도 돼 팀장님 말해도 된대요 괜찮, 오케이 컨펌 컨펌 원 저희 셋은 네. 막 드라마 보다가 따라하다 막 울고 거울 보고 막 야야 이런 것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는데 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하죠 하죠 그죠 하죠 아, 하지 하지 당연하죠 어? 하지 하지 오케이. 당연하죠 오케이. 이거 많이 하지 아버지 벌써 떨리는 거 벌써 떨리는 거 드라마 보면서는 좀 재밌는 대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포즈 누르고 거울 보고 그 소름 돋았던 그 대사를 생각해서 약간 해보고 거기서 좀 더 프리스타일로 베리에이션 주고 막 저 어제도 했는데 니니 씨 어제도 했어요? 이거는 필수 코스예요 살면서 한 번쯤 해봐야 돼요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안 해? 어 생각보다 많다 안 해? 부끄러워하지 마 진짜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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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잖아요 최근에 따라한 게 뭐예요? 그 더 글로리에 많이 공손해졌네 문동은 이거 많이 공손해졌네 문동은 그래 따라한다니까 약간 우와 나도 해봐야지 나는 심지어 스파이더맨 보고 그 거기서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스파이더맨이요? 벽 같은 데서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I love you 하고 이거 간단 말이야? 이거 간단 말이야? 이거 나는 물 먹으러 갈 때도 이러고 가 이러고 가 아, 그 장면 뭔지 알아 나 실제로 요즘도 그래 와 네 글로벌하시다 소년시파에서도 김혜수 선생님이 법이란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뭐 하면 답은 있고 이런 것도 따라하고 이런 코어 힘 좋으시다 어, 닝닝 씨는 어떤 거를? 저 연기보다는 약간 인터뷰 이거 뭔지 알아 뭐라고요? 인터뷰? 인터뷰를 한다고요? 본인이 스스로에게? 네 뭔지 알지 안녕하세요 아 네 저 오늘은 그냥 약간 저 최근에 한 거는 소셜미디어는 저한테 중요하지만 약간 딥한 건가? 딥한 거야 약간 딥한 아, 인터뷰 약간 딥한 인터뷰였어요 약간 닝닝은 철학적이니까 약간 닝닝 다큐멘터리 거울을 보면서? 아니요 그냥 공기 공기에다가? 폰 하다가 심심해서 그냥 침대에 앉아서 그냥 저는 요즘 컴백하고 아 닝닝 지금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어 네 저는 요즘 컴백해서 맞아 진짜 카리나 씨도 해요? 약간 드라마 쪽 아니면 나레이션 이런 거 아 그리고 카리나랑은 같이 한 적 있어요 헤어샵 우리가 뭐 원장이랑 손님을 해가지고 막 아 맞아요 이런 거 막 하고 약간 나 혼자 산다인 것처럼 약간 아, 아 죄송해요 방심했다 나 혼자 산다 이러면서 이러셨다고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래 약간 고민형 안녕 윌슨 안녕 윌슨? 그리고 약간 브이로그 같은 것도 거울 앞에서 그냥 요즘 이거 쓰고요 거울 앞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이렇게 내 스킬을 봐 이렇게 하고 자거든요 메이크업 가르쳐주는 튜토리얼처럼 에이. 스킨부터 이렇게 야. 글로시 한 거 먼저 발라보겠습니다 안 심심하겠는데요 멤버들 아 근데 심심해 혼자잖아 외로워 어 이거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이는 거야 약간 둘이 하고 이제 누가 말하는 거지 고백하는 거야 사실 나 이런 거 하는데 너도 해? 나도! 사실 나 다큐멘터리 인터뷰 하는데 너도 그거 해? 아 그래 난 드라마 해 혹시
얼른 말해줄 수 있어? 얼른 말해줄 수 있어? 얼른 말해줄 수 있어? 혹시 얼른 말해줄 수 있어? 집에서 갑자기? 나 표정이 너무 못해서 깜짝아. 민터 씨가 지금 힘들겠어요, 주변에서 이러고 있으면.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집에서, 그러니까 저는 뭔가 부끄럽거든요. 누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서 못해요. 근데 뭔지 알아요? 우리도 하면서 하고 현타 온다. 아니, 맞아. 하고 약간 소셜 미디어는 저한테 중요하지만. 아. 뭐 하는 거야? 여기 CCTV 있을 것 같고. 아 근데 나도 공감해요. 그죠? 공감해. 네. 민터 씨가 지금 혼자가 됐어요. 4대1로 혼자서. 오늘 집 가서 해보세요. 한번 해봐야 재밌어요. 네? 아 그래요. 새로운 너를 발견할 듯. 그래? 혹시 얼른 말해줄 수 있어? 저희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신곡을 찍으실 때 에피소드를 반드시 만들어 와라 라고 미션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 아 맞다 맞다. 지금 뭐 남은 촬영 일정 있으시죠? 네네. 그때 저희가 미션을 드려야 돼요. 신곡 그 토크를 할 때 자료가 없으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찍어 오셔야 됩니다. 신곡 촬영 현장에서의 에피소드들. 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쓸만한 거 찍어 오셔야 돼요. 아실 거예요. 업자시니까 아실 거예요. 도파민 중독자. 어떤 에피소드를 들고 왔는지 저희가 한번 대박.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프리스타일 댄서. 저희가 부산에 너무 기분 좋게 카페를 갔었는데 저희끼리 그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No matter what I do, when I'm with my boo. You're the thing I'm into. 맞아. 근데 바다가 보여가지고 필 받아서 갑자기 춤추고 싶더라고요.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카페에 들어갔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다 계속 춤을 따라준다. 저는 너무 좋아요. 피해만 안 주면 그냥 조용히 춤추면 괜찮지 않을까? 뒤에 사실은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계셨는데 거기 앞에서 지금 그냥 공연을 한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야, 저는 좀 근데 많이 살인 거예요. 윈터 씨 영상은 왜 찍으신 겁니까? 착하게 웃어봐. 착하게 웃기? 윈터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지만 되게 신기한 얼굴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보여줄 수 없어. 지켜야죠. 하나만 보여줘 봐요. 그러면서 진짜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9년 차 때 약속을 한 것들이 좀 많거든요. 다 방출하겠다. 지젤 씨, 9년 차 때 인터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9년 차 때 인터뷰? 없어요. 없어요? 해볼까? 예스타가 지금 벌써 9년 차가 됐습니다. 야, 축하해요. 너무 빨라요, 시간이. 정말 대단한 시간들을 거쳐 오셨는데 9년 차 때 약속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윈터 씨? 와, 미쳤다. 와, 우리 진짜 속았다, 진짜. 와, 이거 진짜 인정.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마이분들이랑. 아, 안 돼요. 신기한 표정을 많이 갖고 있다. 안 돼. 아니면 그 표정을 만들어서 어떤 연예인을 닮았는지 맞춰보라고 하면 어때? 약간 누구 닮았어요? 화난 윈터 씨요. 그럼 넘어갑시다. 뭐야? 뭐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 안 돼요. 멤버들 여전한 드라마 토크를 또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카리나 씨가 도파민 중독자로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에스크였나요? 와, 에스크? 와, 에스크. 지민이 뭐해? 숙제하면서 상속자들 재탕하는디? 이번 1학년들 어때? 난 귀엽던데 풋풋하잖아. 완전 귀여워. 다들 막 아장아장 거리는 것 같고 진짜 애기 같아. 어떡해. 이걸 상황한테 쓴 걸까요? 아무래도 상속자들을 봐서. 상속자들 몇 번이나 봤는데요? 저 한 5번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5번이나 볼 만큼 뭐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이 본인한테 있었던 거잖아요. 김우빈 선배님이 깐머리일 때 나쁜 사람이고 메린머리일 때 착한 사람인 게 너무 웃겨. 무슨 식사 예절이 이래. 아, 머리로 사람의 인성이 달라지는 게 재밌었군요. 그거 보면서도 또 대사 따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는데? 재밌어지겠는데? 재밌어지겠나요? 그러면 그 크리스탈 씨 거기서 그 대사 있잖아요. What type of music am I for you, honey? What type of music am I for you, honey? 아, 이건 지젤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What type of music am I for you, honey? What type of music am I for you, honey?
됐나로 됐노레슬리. 예, 상속자들. 그러니까 이런 밈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삭하시고, 그러니까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분이에요. 윈터 씨랑 또 함께 시작한 취미가 있으시다고요? 저희가 한창 너무 심심해서 수학 문제집을 사서 푼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정이랑은 수학 문제집을 하나 샀어요. 같이 풀려고. 왜?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책에다가 풀고 오답노트하고 막. 오답노트? 네. 미치겠다. 근데 저희 막 2차 방정식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랜만에 하니까. 실제로 그 문제집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어머, 우리 펜도 그대로 꽂혀있어. 여기 약수 서인수. 오, 야 진짜로 열심히 했죠. 나 눈물 나. 어떡해. 아니 숙소에서 이렇게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거잖아. 수도쿠 문제집도 샀어요 이번에. 컬러링북도 사고. 컬러링북도 사고? 나 눈물 나 정말. 나 많이 눈물 나. 근데 진짜 재밌는데? 진짜 재밌어요. 약간 공부방 온 느낌. 맞아. 행복해요? 네. 그럼 됐어요. 근데 닉닉 것도 작은 거 하나 사가지고. 재밌었어요 닉닉 씨? 네, 저는 수학 말고 국어인가? 국어. 맞아, 닉닉 국어. 저는 약간 문과. 문과고 이과. 이과라기엔 너무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풀고 있긴 한데. 근데 진짜 어려워. 서인수분해 이런 거. 어렵지. 이러다 막 수업 과외 받는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저는 수능을 한번 다 보고 싶어요. 자격증 같은 것도 나중에 따보고 싶어요. 한국사 나오고 그런 자격증? 저 그거 그 한국어 능력 시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 할 수 있어. 잘할 것 같은데?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애가 얼마나. 어떡해. 왜요? 너무 건강해서 내가 너무 쓰레기 같은 기분이야. 너무 건강하다. 약간 이상한데? 맞아. 그냥 혼자서 연기하고 수학 문제집 풀다가. 요즘 이거 쓰고요. 많이 공손해졌네, 운동은. 수학 문제집을 사서 푼 적이 있었어요. 왜? 난 왜 나쁘고. 프리스타일 추고. 이거 나가면 약간 우리 약간 논란 날 것 같아요. 아니야. 쟤는 이상한 애들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안 이상해요. 그러면 수학 천재 된 거 저희가 한번 검증해 볼게요. 어머, 이게 뭐예요? 자, 이 차가 주차된 곳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어머? 응? 제한 시간 20초예요. 자, 20. 19.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뭔데? 87. 왜? 왜? 이게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야! 예뻐이. 진짜 풀었나 본데. 예뻐이. 자격증 합격. 이과. 아우 대단한데요? 저는 1학년 문제래요. 와, 우리가 이렇게 오래 걸렸다. 와.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엥? 뭘까요? 이건 근데 솔직히 넌센스야. 정답. 뭔데요? 3. 동그라미 개수가 3개라서. 와. 지니어스! 나 IQ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 해봤잖아. 아니야, 그거 마지막에 돈 내야 돼서 우리 포기했잖아. 맞아. 왜? 아니, IQ 테스트 진짜 오랫동안 계속 했는데. 맨시 같이. 그 마지막에 돈 내야 돼서 유료 해가지고. 유료로? 나쁜 놈들이. 안 해, 하지마. 진짜. 하지마. 그럴 거면 처음에 고지를 하든가. 맞아요. 아니, 진짜 오래 했어요. 진짜 한 30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내 시간. 돈 내라서. 하지마. 내렸어. 얼마 내라고 했는데? 2,000원. 만 원 아니야? 아니 한만원 아니야? 아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잖아. 맞아요. 나빠요. 약간 자존심 상했어요. 할 수 없어. 어쨌든 윈터 씨는 천재로 밝혀졌어. 천재 갱얼지였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윈터 씨. 사실 말랑보짱 최고 부분은요. 바로 요 썸네일입니다. 이 집 막내 울리면 언니들이 장난 아닐 것 같다. 다들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째려보고 있는데 혼자만 와, 이거 언니도 그렇고 진짜 놀렸어요. 이거 따라했었는데. 왜 놀릴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놀린 거 아니고 막 이때 막 한창 했을 때 제 앞에서 약간 막 이러고 따라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 작은 몸에서 저렇게 큰 성량이 나오더니 치인다. 그냥 맴이라고 생각하세요.
Feels. 윈터 매미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어떻게 근데 매미를 생각하시지?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 윈터 씨는 스틸 말랑 뽀짱거리인데요. 저번에 베레모 쓰고 이들의 레전드 짤 만들고 가셨어요. 윈터야, 뭐해? 윈터? 오랜만. 이게 가장 많이 본 장면이고 알고 계셨나요? 어, 진짜요? 예, 그래서 뭐해? 이거 갑자기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런 또 모자들의 내돈내산 하시는 걸 봤는데 진짜로 이걸 내돈내산 했다고요? 네. 이 개구리를요? 아, 이 개구리는 그 우리가 그 미국 갔을 때 모자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럭 같은 거가 있었거든요. 콘서트 투어 기간이어서 이거 좀 쓰면 귀엽겠다 해서 샀던 콘서트용으로. 저희도 귀여운 모자가 몇 개 있는데. 오? 공룡은 카리나 언니 거다. 이 스티커 사진 찍을 때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둘 다 가져가세요. 예. 헐.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유! 초 가와이! 진짜 가와이! 괜찮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지질 씨 스틸 1독순위 학글인데요. 좀 한번 플레이해 주시겠어요? 이어서 해야지! 선물을 what you doing, get to love me, what you do with day, do it with so, well, I get la, do it, get la. 야, 화내, 유리 겔라! 야, 어떠셨어요, 저거 할 때? 아, 외우느라 바빴었어요. 가사를 그 당일날. 여기 약간 입력돼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맞아. 나 못할 줄 알았어, 방금. 요거는 괜찮으시죠? 10 out of 10, honestly. Tell me what you see when you look at me. Cause I'm a 10 out of 10, honestly. Cause I'm a 10 out of 10, honestly. 아,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잘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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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찰지다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거 잘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건방진 느낌을 honestly 약간 이 느낌이 조금 있어. 아, 그러니까 똥꼬에 힘주라는 거죠? 거죠? 어머나. 우리 걸그룹이에요. 안 돼요. What's 똥꼬? What's 똥꼬? 왜 갑자기 모른척? 왜 갑자기 모른척해요? 처음 들어봐요. What's 똥꼬? 또 도파민 중독 카리나 씨가 재밌게 본 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어특급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나 얘기했으면 했던 거 있을까요? 기싸움 짤이 좀 많거든요. 기싸움 짤? 네. 그거를 조금 풀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재밌네요. 한번 볼까요? 되게. 재밌네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된 일이죠? 카레나 씨가 머리를 넘겨주는 게 그렇게나 못마땅하던가요? 저희가 브이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이크에 이렇게 껴있었던 거예요. 프롬프터에 지젤 머리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읽고 약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카레나가 이게 먼저 머리를 치워줬는데 그게 이쪽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쪽 문제였는데 맞아. 그래서 약간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한 거지만 보기에는 약간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내 머리. 저희 진짜 웃었어요. 야, 우리 기싸움 했대. 언제? 아니, 최근에 또 지젤 씨의 미담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젤 씨가 카리나 씨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일단 지젤이가 요즘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저한테 자전거 레슨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전거 못 타요? 예. 어머, 카리나 씨 귀여움 이슈. 웁시. 어떡해. 아니, 저 너무 답답해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아, 그쵸. 일단 타봐. 일단 타봐. 일단 타, 일단 가. 지젤 씨는 자전거를 잘 타나 봐요. 잘 타요, 잘 타요. 외갈 자전거도 잘 타요. 아, 근데 이거 어릴 때 탔었는데. 아, 진짜? 진짜 탔었어. 초록색 있었는데. 진짜로? 내가 엄청난 선생님을. 와. 빙포리였네요. 예. 아니, 잡아주지도 않고 일단 타보라고 하는 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일단 가야죠. 어. 강하게 키우기. 어. 그렇구나. 어쨌든 이 시크한 핫걸의 모먼트가 나타났는데 명언을 또 많이 쏟아내셨더라고요. When life gives you lemon, make mojito.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mojitos. 명언이었어. Yeah. Yeah. Oh my god, 부끄러워. 와인은 히스토리잖아요. 시간을 사는 느낌이고. 와인은 히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는 느낌이고. 야, 책 써라. 와인은 히스토리잖아요. 돌리면서 말해. 시간을 사는 느낌. 사고 다니셨더라고요. 그걸 사네. 아, 진짜 최고 최고. 위스키와 와인을 좀 즐기신다. 네네네. 네. 근데 어제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량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필름이 끊길 때까지가 주량인지 아니면 기분 좋게 취할 때까지가 주량인지. 그냥 기분 좋게 취할 때까지가 주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요. 솔직히 우리는 한 잔만 먹으면은 머리가 두근두근 되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맞아, 숨이, 그러니까 코가 붓는 느낌? 그 여기도 빨기 느낌. 해독 능력이 없구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이런 느낌. 백해 무익해요. 술은 우리 입에도 대지 맙시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고요.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또 닝닝 씨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닝닝 씨가 저번에 고양이 표정 짓고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고급 기술 또 표정 기술 하나 가져왔었거든요. 아! 그냥 살찐 이음이고 알지? 이 바보들아! 야 이거 악관절 아프다. 한번 해봐요. 그냥 이 바보야. 아, 이 바보야.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귀여. 너무 귀여운데? 약간 끼 부리는 것 같은데. 아. 닝닝 씨는 스틸 어둠 걸이신데요. 정말 한국어가 일취월장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나이만 먹고 변한 게 없으면 그게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나이만 먹고 변한 거 없으면 그게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사람들 막 약간 왜 저런 말 하냐고. 아니, 절대 아니야. 약간 논란? 반논란 됐던 것 같아요. 찔려서 그래. 찔려서 그래. 찔려서 그래. 그래. 찔렸어? 오, 나이스. 이 말 하고 싶어서 앞에 간 것 같은데. 농담 표정했어요, 방금. 찔렸어? 오, 나이스 밑밥. 닝닝 씨가 또 카리나 씨랑 수신호까지 만드셨던데. 어. 야, 보여줘. 니? 아닙니다. 니? 라이벌자 또 많은 분들이 잘못 부르는 거야. 닌닌 뭐 링링 뭐 이렇게 부르니까. 맞아. 근데 이제 사람들 일부러 놀리려고 링링 잘 지내? 닝닝 뭐해? 약간 저를 화나게 하려고. 화나게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화나게 하지 마.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진짜 잘해요. 확실히 표정을 잘 쓰시네. 그리고 닝닝 씨가 도파민 중독도 맞는 게 고슴도치 엑스레이를 카리나 씨가 좋아요 한 거를 카리나 좋아요 누름이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맞아요. 카리나 씨가 좋아요 한 거를 카리나 좋아요 누름이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또 무슨 영상 카리나라는 이름을 듣고 작곡한 노래입니다 하면서 초등학생 친구가 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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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또 좋아요 누르고 다시 너무 웃겨 이거. 내가 이 링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너무 잘했어요. 대체 핸드폰을 몇 시간이나 하시는 거예요? 저요? 비밀. 닝닝 씨가 또 이런 것들을 막 올리시더라고요. 이 티셔츠 링크 좀 던져줘. 매일매일 봐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저희가 이 티셔츠 있는데 드릴까요? 어, 저 이거 받았어요. 어, 받았어요? 근데 하나 더 있으면. 와우! 크리스마스 선물인가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찔렀어. 카레나 씨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해보고 싶었더라. 운명 특구에서 해보고 싶은 거? 게임? 다들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런 게임? 네. 무슨 게임이요? 방송에서 하는 모든 것. 방송에서 하는 모든 게임을 해보고 싶다? 휴일에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등에다가 그 종이로 그림 그려서 맞추는 거 있잖아. 너무 재밌더라고. 야 진짜 도파민에 진짜 절여져 있네 이 사람이.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어이없는 거 있잖아요. 막 강아지의 상체는 어디고 그러니까 어디부터고. 그리고 애들이 밸런스 게임을 진짜 좋아해요. 밸런스 게임? 어이없는 토론
주제들 레크레이션 너무 좋아요.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겠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이풀기 시간입니다. 이런 토론 주제를 드릴게요. 똥은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신문 1면에 실리게 돼. 오 마이 갓. 똥을 실제로 10g 먹기. 어떤 것을 고를 것이냐. 아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야 나 근데 안 먹었어도 못하는 못해요. 해명할 기회는 없어. 이제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똥을 먹었다고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전화해서 민정아 너 똥 먹었다며 막 우셔. 아 내가 너 똥 먹으라고 키운 게 아닌데. 아 난 그럼 먹을래요. 아 근데 너무 수치스럽게 나다. 아까 10g이잖아. 오 진짜 똥 먹겠대요. 근데 진짜 두 번째 할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먹었는데 소문은 안 나게 아무도 몰라? 몰라?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 닝닝 씨 첫 번째 거 고르는 거야? 지금 소문 나는 거 똥 먹은 닝닝 되는 거? 잠깐만요. 속보입니다. 에스파의 닝닝 씨가 똥을 먹었다고 합니다.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깥에 막 기다리는데 기자님들 막 기다려. 요새 닝닝 씨 똥을 먹은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 똥 먹은 닝닝합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는 상황인 거예요. 아 전 뉴스에 실릴래요. 똥 먹은 카리나 씨세요? 아닌가? 리나야 너가 똥을 먹었다는 게 사실이. 아니 자세가 왜 이래? 리나야 너가 똥을 먹었다는 게 사실이니? 아야 이게 뭐야? 디젤 씨는 지금도 워트똥 하실 거예요? 네 저는 똥이 뭔지 몰라서 그럼 먹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풀기 토론 시간이었고요. 아유 레크레이션이죠. 레크레이션이죠. 두 번째 시간 제가 춤을 따라 추고 그 춤이 어떤 노래인지 알아맞혀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렛츠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 응? 아, 다시. 뭐지 저거? 아! 네. 디젤! NCT U 선배님의 베기 진스. 오! 정답! 다음 거! 이거 뭐지? 응? 왜 이렇게 잘하시지 근데 지금? 아! 디젤! NCT 드림 선배님의 캔디. 땡! 나도 아는데 이거 뭐지? 이거 완전 정답 스테이시 테디벨. 정답! 야 너무 쉬운 걸로 가져왔다. 자 다음! 이거 뭐였지? 끝났는데? 뭐지? 챌린지 영상인가? 걸그룹이에요? 다시 해봐. 아 정말. 너무 이동이 잦아. 아 뭐였지 이거? 근데 아는데. 뭐지? 이제는 이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거 뭐지? 이거 아는데? 아니 이거 이럴 수가 없는데. 어? 뉴진스. 디젤. 뉴진스 ETA. 정답. 내가 해볼게. 잘하시겠지. 카리나. 근데 디젤 세븐틴 선배님의 핫 맞죠? 정답. 이거 너무 쉬웠다.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짜증나네. 나 드레 세라핌인 줄 알았어. 그 뿡뿡. 디젤 니진스 슈퍼 샤이. 예.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지젤 씨 확실히 도파민 중독자답네. 모르는 건가? 카리나! 응? 태민 오빠 길티. 예스. 아 뭐야 너무 쉽다. 야 너무 쉽잖아. 이거 맞추지 말고 그래 야 계속해봐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
선배님의 홍보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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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성님 어디로 가버리고. 윈터 라이즈의 괴로 깃털. 이제는 이건 더 이상 일어날 곳이 없다. 야 이렇게 지젤씨가 소원권을 따게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같이 밥을 약간 진짜 맛있게 우리 옛날처럼 먹. 밥은 무조건 다 같이 먹기. 피자가 진짜 야 따뜻해. 아, 각 잡고 약간? 각 잡고. 오케이. 리나 씨도 투임씨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샵에서 보면 또 인사할게요. 아, 저 스파 친구들이랑 헤어쌤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사실. 맞아요. 오늘 준비 같이 해줘. 같은 샵에서 왔어요. 다음 활동 때도 꼭 불러주세요. 알겠어요. 다음에 오면은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들, 수다 덩어리들 저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파 드라마 대박나세요! 11월 30일 문명특급 2형의 편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